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실 텐데, 아, 쟤 왜 저렇게 재수없어. 맨날 지가 매매한 거 얘기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 저는 제가 이제 깡통을 7번이나 찼고요. 맞아요. 이게 정말 중장기 투자도 했었고, 정말 멀쩡한 회사가 그 횡령배임에 걸려갖고 상폐가 되는 것도 겪어봤고, 테마주들, 급등주들 하면서 뭐 깡통 찬 것들도 많고, 뭐, 정말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냥 신용 비중을 너무 많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다가 깡통 찼던 적도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실패를 이제 교훈 삼아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너무 힘들게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815를 이렇게 애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그런 그, 좀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이런 기술적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 거고, 단타를 조장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전체 자산 중에 중장기 투자 비중이 훨씬 커요.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장기 자산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오늘 6% 급락이 나왔네요. 아니, 엔비디아는 요만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네. 오늘도 왕창 좀 사시라고 저 엔비디아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손절. 어제 한 주 남기고 매수가에서 다 손절해 버렸어요, 그냥. 네. 수익이 한 10% 거의 가까이 났는데, 어저께 빠질 때만 해도 제가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 아, 그저께죠. 그저께 빠질 때만 해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 어제 이제 시가를 딱 보면서, 아, 이게 내 매수가를 건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내 계좌에, 이게 이제 뭐 중장기로 회사가 뭐 성장을 하고 AI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위에서 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매수 단가가 높았다. 네, 이게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갔으면 저는 뭐 피라미딩 식으로 계속 매수를 이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정이 나오는 거 매수 기회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거부감이 일단 딱 들지 않습니까? 손실로 들어가는데 물타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뭐 수익 났던 게 사실 엄청 아까워요. 아, 내가 그때 위에서, 팔았으면. 그러니까요. 아, 내가 이거 10% 수익 날 때 팔았으면, 위에서 산 것도 알고 있었지만 10% 수익 날 때 팔았으면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갔는데, 물론 조정을 기회로 샀는데, 그 이야기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엔비디아 스토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안 올라오면 어떡해요?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근데 그런 것은, 아니 이건 그 어떤 게 답인지는 몰라. 지나봐야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고 그 자기가 매수한 가격이 왔을 때도 떨어질 때도 그렇게 손절 처리하거나 매도하는 것도 자기 매매 패턴의 기준이라면 그것도 괜찮고. 네. 왜냐면 그것도 어려운 게 본전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높았던 가격이 그 생각 때문에 못 파는 분도 많거든. 그렇죠. 항상 네. 그게 그걸 또 버티고 이걸 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사람, 그것이 또 적성에 맞거나 또 그러한 방식으로 버는 거, 그것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다 이제, 맞는 건데. 그렇죠. 이제, 자기 성향이 문제지. 그렇지. 이제 버텨낼 수 있다. 그렇지, 제가 평단이 좀 낮았으면 버텨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액면 분할을 하고부터 이제 계속 모으다가 이 계좌를, 일단 저는 계좌를 보수적인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급등주를 하거나 올라가 상승 많이 나온 종목들을 매매하기도 하지만, 맞아. 많은 분들이 잠깐 착각하시는데, 이주연 대표가 상승주, 그 다음에 이 신고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게 그 배포가 크고, 모험심이 강하고 도박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소심하거든. 네, 저는 겁먹고 그 손실을 일단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걸 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크게 수익을 내는 구간에서 못 먹는 경우들도 뭐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손실을 최소화로 만들면서 승률이 높으면 결국은 뭐 이렇게 우상향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제가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제 계좌를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들어간 거를 일단 여기서 내가 버텨가지고, 미래의 일이잖아요.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6개월, 7개월 뒤에 나와. 매일같이 사는데 계속 마이너스 보고 있어. 심리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손실이 크게 보지 않는 선에서 내 매수가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빠져가지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그 추세의 방향을 확인한 이후에 제가 다시 싸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보시면 지금 이게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급격하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게 젠슨 형님이 좀 팔잖아요. 그렇지.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제 반등을 줄까 예측은 할 수 있죠. 그 예측이 예측은 예측일 뿐인 거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지나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제가 뭐 보는 부분들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제가 뭐 지금까지 쭉 뭐 한 몇 년간 단연간에 그거를 내보면 뭐 한 70%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경우에 30%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 뭐 엔비디아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제 계좌를 관리를 한다. 마이너스 가는 꼬라지는 보기 싫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처음 사자말자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으로 갔으면 계속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10% 올라갔던 게 내려오는데 그거를 플러스 100만 원대 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0만 원, 200만 원 가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그게 진짜 짜증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제 멘탈을 일단 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자, 그래서 요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엔비디아의 시나리오는 여기 이제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떨어졌던 요 갭 구간. 네네. 요 갭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지켜볼 거예요.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여기가 이제 가장 그 내려오면 이상적인 매수가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보통 갭 갭 상승을 메꿔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네. 하니까 조정받을 때 갭은 뭐 메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좋은 거는 여기 보시면 이런 구간에 이제 갭이 열려 있는 이런 구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종목들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들은 갭을 안 메우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도 갭이 약하지만 열려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하고 그다음에 또 요 구간이 여기 보시면 여기 요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은 이탈이 되면 보신 것처럼 요 상단이죠. 110한 6불 정도 되나요? 요날 저가가 110 6불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요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만들어진 상승의 파동이 끝난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요런 구간 110달러 이하 요런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다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에서의 그 엔비디아가 요렇게 조정을 1000달러 한번 갔다가 거기서 라운드 픽에 조정받고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요런 그림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때 가서 또 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요번에는 이제 이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 주는 내겨놨다. 매일같이 지켜보다가 내 먹잇감이 딱 그 잡아먹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아니면 내 스트라이크 존에 왔을 때 또 방망이를 한번 휘두를 생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상승 초기라면은 아마 이렇게 묵어두고 갈 수 있는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고서 나오는 게 2000달러가 최고로 나온 부분이고 어제도 저희 이제 그 경제쇼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0.8 해주게 되면 대략적으로 뭐 한 160에서 뭐 이 정도 되는데 업사이드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기서 매수해서 내가 뭐 존버해서 쫙 시가총액 1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만큼 뭔가 이게 계속해서 달릴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저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엔비디아 보유자분들 많으시니까 뭐 가져가실 분들은 쭉 가져가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조금 대응을 하고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고 제가 400달러쯤에서 엔비디아 사셔도 좋습니다 얘기해서 한 800달러 파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본인은? 저는 600달러 샀는데 인내가 부족한 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눌림 나오는 구간에서 먹으려다가 네. 아무튼 뭐 미국 시장이 그 엔비디아가 이제 전 세계에서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눌림을 안 주는 바람에 아쉬웠지만 네.
어쨌든 뭐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자, 어제 이야기 드렸던 거 리뷰를 또 조금 한번 해볼게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을 최근에 이제 바이오, 아니, 뭐야 이거? 에이프릴 바이오 아닌가? 맞네. 에이프릴 바이오 맞네요. 자, 신고가의 영역으로 갔다. 기술 이전을 했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상가가 들어간 종목인데, 음봉으로 이렇게 쭉 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래대금 작은 거 안 해요. 이, 보시면 이 상가 들어간 한 500억. 그 앞에 보면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 뭐 3월 달에 1000억 넘었던 거는 별 의미가 없죠. 그 뒤에 이제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이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 음봉으로 이렇게 쭉 밀어놓은 상황이 이제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한 2000억 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그 전고점을 그 돌파했던 구간까지 이제 음봉으로 밀릴 때 내려왔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한번 사봤다면 다음날 아침에 시가갭을 이렇게 먹을 수 있었겠죠. 물론 뭐 다 지나간 얘기고 제가 이때 얘기를 드리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날도 상가 갔다고 얘기는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저께 제가 이제 뭐 매매 관점으로 시간 외에 5%가 올라서 요 고점까지의 시세를 한번 목표로 잡고 아침에 갭이 뜨는데 여기 이 가격대가 5% 오르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처음 드리는 게 아닐 거예요. 유심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러한 갭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눌림 이후에 되돌리는 시점을 공략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게 종가까지 내려오는 그 흐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전에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 일이니까 우리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종목을 타겟으로 삼고 매매 관점으로 몇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그 종목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항자리 박스권을 이렇게 분봉을 놓고 보게 되면 그저께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에서의 눌림 내려오다가 이런 구간, 우리 일봉상에서 이렇게 그 돌파한 구간을 지켜내고 다시 돌리는 흐름들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분봉도 일봉이랑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 1분 만에 캔들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 일봉은 하루 종일 해갖고 캔들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다림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걸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요거를 그 전략대로 보고 있었다면 요런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돌파하는 요 구간에서 이제 올랐다가 빠졌다가 요렇게 아니면 요 내렸다가 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짧게 치고 빠질 수도 있었겠죠. 저는 아침 시가에는 단타를 칠 때 이렇게 이제 상가를 갔거나 뭐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은 이 키움 증권은 참 좋은 게 초봉이 있어요. 5초봉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른 매매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5초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또 캔들들이 여러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단기 굉장히 짧은 1분 안에 그 추세가 변환하는 타점을 갖다가 좀 더 미세하게 잡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뭐 1분을 보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내가 계획해 놓은 흐름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라면 뭐 짧게 밑에서 잘 돌릴 때 잡았다면 전고점까지의 5%가 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1% 2% 이게 뭐 1% 2% 먹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내 기준을 잡아놓은 상황에서의 트레이딩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거에 방망이를 쳐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운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운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흐름들은 또 나올 거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운으로 뭐 내리던 거 어떡하지 하다가 뭐 올라와가지고 수익이 났어. 10% 20% 그렇게 운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그 기법 이런 거 명확하게 먹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알테오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고가 영역이고 이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평선까지의 눌림이 나온다든지 하면 한번 노려본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음봉으로 쫙 밀려 내려왔어요. 어제 진짜 그지 같은 장이었거든요. 어제 안 좋았어요. 거래 대금이 거의 실종을 했습니다. 최근에 거래 평균적으로 나오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조 좀 잘 나오는 날은 22조인데 어제 합쳐서 16조 17조밖에 안 됐어요. 시간외까지 해서 17조까지 갔기 때문에 장을 보고 있는데 와 진짜 뭐 센 종목 힘 있는 종목이 단 한 개도 안 보이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알테오젠의 조정을 보고 이렇게 이제 앞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에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 돌파했던 가격단 뭐 이런 구간의 중간 가격단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 일봉으로 보면 이게 올 이동 평균선과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위치에서 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센 종목이고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뭐 내용도 경제쇼에서도 이제 커버를 여러 번 했고 하기 때문에 이 보시면 저점 대비 한 8%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내리는 흐름을 멈추고 이렇게 이제 저점을 돌파하는 흐름 아니면 이런 고점을 돌파하고 눌리는 흐름 이런 구간에서 이제 한 두 번 정도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단타 또 단타 얘기하네 하실 수 있는데 알테오젠을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으면 편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좋고 시장에 할 게 없는데 신고가 가는 종목들 뭐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우상향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그럼 어떻게 공략해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시장에서 뭐 내 종목 안 간다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이거 그래도 가는 흐름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어떻게 뭔가 조금이나마 알파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익이 나는데 그럼 이런 구간에서 어디서 진입을 하냐. 물론 여기서 진입을 했어도 좋았습니다만은 방향이 확인된 이후에 저점 구간 이게 2% 3% 뭐 아니면 5% 올랐을 때 팔면 단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샀는데 스윙으로 가져가는데 이게 신고가를 계속 이어간다. 그럼 그게 스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테크윈 같은 거 공부했었잖아요. 신고가 갈 때 제가 어디서 이야기 드렸습니까? 자,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눌린 구간에서의 이렇게 지지를 하고 돌리는 걸 봅시다 했는데 여기서 꽤나 오래 여러 번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 와서 돌릴 때마다 수익을 챙기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구간에서 아 여기가 지금 돌파한 구간이니까 저점이다. 이 가격단을 활용을 해서 모아가지고 스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시간 계열을 갖다가 내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방법이 달라질 뿐이지 진입하는 시점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요. 주가 안 움직여요. 중장기 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식 다 사놓고 싸다 생각된 거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는데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시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사면서도 뭐 스윙을 하거나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건데 자 중장기 할 수 있는 구간이 다 지났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누군가 사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데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말은 자, 이지연 대표를 사랑합니다. 공생관계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장황하게 가더니 결론이 너무 저기 또 저렴한가요? 아니 저렴한 건 아니고 뜻밖인데 나를 사랑하자 단타를 사랑하 단타하는 사람을 사랑하자. 아 그러니까 뭐 싫어할 필요는 없다. 뭐 사랑까지는 필요 없지만 아 남의 사람 필요 없다. 네, 뭐 사랑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 뭐 굳이 그 사람들 싫어할 필요는 없는 그냥 관점이 다른 거고 추구하는 바가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어저께 제가 대원고래 이야기 드리면서. 기존에는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죠? 단일가 풀리는데 요거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도 이야기했더니, 뭐 이거 끝물 아니냐 이러시는데, 전체적인 흐름의 어떤 추세의 방향과 시장을 매일 지켜보는 것과, 그냥 장이 끝나고 나서
그냥 다 만들어진 거 그냥 띡 보고 있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폭이 있다라고 보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건 뭐다? 한국가스공사였어요. 그게 이제 대장주다라는 거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강하다. 대응주 단에서 우리가 볼만하고 매매를 붙일 수 있는 게 그런 종목 두 종목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GS가 금요일날 피어 올라오면서 GS글로벌이 상한가 가고 두 종목 다 한국가스공사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뭐 그 투자주의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단기과일 지정 예고 이런 게 붙어있기 때문에 테마주로 볼 때는 이런 거 안 붙은 종목 3등주가 대장으로 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계속 꾸준히 애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초전도체 테마 얘기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테마주의 성격 중에 하나예요. 항상 일어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주들이 변경되는 그런 흐름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뭘 봐야 될지를 노릴 수 있는 거고 테마주가 20개가 넘어가요.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매 관점에서 제일 센 놈을 내가 이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왔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제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갔지만 새롭게 나온 그 종목이고 두 종목 다 어떤 그 투자 경고, 단기 과일 지정 예고 이런 게 붙어있기 때문에 얘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다. 사람들은 항상 뉴페이스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GS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적자 기업 아니잖아요. 그러면 달라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빠지면 살려고 하는 대기 매수세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어저께 아침부터 요구를 강하게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제 아침에 매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아쉬웠죠. 확정된 이 방송을 통한 수익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보시면 이 일본상의 어떤 쉬어가는 베이스 구간이 나와요. 그런 구간을 돌파할 때 보고 있다가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간에서 때렸는데 올라가다 아래로 내려 박는다 손절을 하는 거고요. 올라가면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구간에서 뭐 박스권 하단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돌파를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노력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 어제 눌림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이게 강한 종목들에서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흐름인데 사실 어제는 장도 안 좋았고 요 종목만 계속해서 아침에 수급이 쏠리는 그런 그림이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테마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보여요. 여기서 이 구간만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이거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세 주다가 쭉 밀리니까. 자,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어떤 그 지지하던 구간을 깨고 내려갔던 그 가격단을 다시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있겠죠. 이런 매물단을 돌파를 한 이후에 돌파 나오면 뭐가 나온다? 돌파 후 눌림이 나온다. 눌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눌림을 기다렸다가 눌림의 저점을 확인을 하고 상승으로 방향을 돌릴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나중에 한번 더 돌려보시면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종목을 살려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만약에 오후 시간이다, 뭐 2시 이후다, 그러면 사실 거기서 공략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11시, 12시,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방향을 돌리는 걸 확인을 하고 공략을 했다라면 이만큼의 공간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것도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뭐 이런 구간 돌파하는 데서 또 땡겨가지고 한 2, 3%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 3%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 그 투자금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한 1,000만 원 정도를 넣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중심에 있던 종목이니까 그 정도 베팅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1%면 10만원입니다 2%면 20만원이에요 어디 나가서 제가 뭐 기술을 가진 사람이 노가다를 하면 하루에 20만원 30만원 벌거든요. 그 일당을 버는 거예요. 물론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나는 잃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기꾼이고 잃을 각오를 하고 대신에 내가 아는 구간 내가 정확하게 좋아하는 구간에 왔을 때 내가 아는 패턴이 왔을 때
공략을 해서 그렇게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또 반도체는 요거 보면 된다 이야기 드렸죠, 어제. DI 이거 다 공부한 거잖아요. 박스권 돌파하고 뭐 종목이 뭘 하는지 여러분 저 말고도 우리 파리로 아니면 경제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 방송 애청자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애청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공부를 하시고, 저는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요런 박스권을 또 눌리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런 구간에서 공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어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저항단을 돌파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 냈는데, 분봉상에서의 뭐 박스권 그런 돌파하는 구간에서의 매매를 하셨다면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또 가져가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게 정말 많은데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그 종목 몇 개 그냥 이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력설비가 어제 다 눌림이 나왔는데 눌림이었다면 오늘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 투자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간간이 이제 얘기 드리는데, CJ 뭐 젤지해당이나 테크윙처럼 이런 우상향 할 만한 거, 지금 두 종목 관심 가져야 되는 거, 금호석유하고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지금 좀 올라와 있으니까 조정받는 걸 확인하시고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신고가 돌파라든지, 큰 흐름상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두 종목이에요. 둘 다 차트 공부를 해보시고, 일단 공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이 저 두 종목을 보라고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황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건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